하나님이 내려오기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1일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요? 하면 당회장이 바로 UMPN으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얼룩말 영상이 송출된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비를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 MBC PD 수첩의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에 난입해서 방송을 중단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방송 당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방송사 주조정실로 들어가 방송 장비를 파괴하고 내부를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룡 목사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 이재룡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년간 저질렀던 성폭력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아기 없으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가면은 바로 벗어요. 저도 벗고 본인도 벗고 성폭행이죠. 그루밍 성폭행이죠. 절대 목적.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30몇 명. 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이 그 당시에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았다면은 그리고 이게 덮이지 않았다면 지금 피해자들은 뭐 제 또래들입니다. 지금 뭐 저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리거나 하는 그분들을 재워놔 아주 초등학교 때도 봤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피해를 겪지 않았겠죠. 최소한. 그는 과연 신도들을 1999년 PD수첩 만민교회 방송 당시에도 이 목사의 성폭력 의혹은 있었습니다. 사람 보기 흠 있고 티가 있었다 해도 설령 보면 뽀뽀를 했다 해도 같이 설령 누워있었다 해도 여러분은 저 용서했을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떳떳해요. 정녕히 하나님 앞에는 떳떳해요. 이 목사를 만난 신도들 하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그 의혹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 만민교회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룡 목사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하면 이 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약 15분 분량의 성폭력 의혹은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신비한 체험들을 주장하며 자신을 만약에 그 가처분 결정이 없었어서 그 의혹 내용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됐다면 이후에 추가 피해자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겁니다.